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출 때 비례하여서 하나님 복도 증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간에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가히 이미지 만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이미지가 어떨까 그거를 체크해 보는 것은 그래야지만 내 자신을 다듬을 수 있고 교정하고 좋은 성품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지 만능 시대를 살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에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와 실제 나와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기보다는 위축되고 박탈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스스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마침내 큰 영광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벼이삭처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를 봐도 변변히 항의 한번 못하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 한 구석에서 그냥 숨죽여서 살고 있었는데 주변은 온통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인종차별과 같은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그만 가뭄이 들고 만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서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인근 블레셋 지역의 그랄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랄 지방으로 옮긴 이삭은 장차 이집트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덕분에 가뭄 걱정 하나도 없이 언제나 먹을 양식이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땅에 그대로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물 많은 이삭을 보호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 100배의 소출을 보았습니다. 가축의 수도 심히 많아졌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그 사람들이 모두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 중동 지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우물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삭이 취한 행동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뺏기고 나서 그저 묵묵히 그 지방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골짜기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삭은 식솔들을 이끌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팠고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빼앗기면 물러나기를 그렇게 수차례나 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연거푸 생깁니까? 이삭은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행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다면 그 아내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항변해야 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인데 그냥 도망만 다녔으니까. 이 무능한 인간이라는 비난을 면케 어려운 바보 이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그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만약에 흔히 생각하듯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돈이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돈을 비처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건강이라면은 우리 모두를 다 이동국처럼 튼튼한 축구선수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나 건강이 문제 해결책이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오직 속사람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됩니다.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실패의 원인이었던 내 문제는 교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보 이삭은 겉으로는 무능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중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처럼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100%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실현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는, 묵묵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평온합니다. 그의 평온은 그의 좀 모자라는 착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고 쓰린 속을 달래면서 억지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보같이 믿으면서 묵묵히 견뎌내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킹 목사가 인권운동을 할 당시 미국의 흑인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차별은 남부 지역에 더욱 극심했는데 모든 식당 문에는 개와 유색인종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팻말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흑인 최초로 미시시피 대학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학 당국은 미친 검둥이가 감히 미시시피 대학을 넘본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그를 주립정신병원에 감금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인들의 편견에 맞서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백인들의 방해는 극심하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한속도 40km 지역에서 48km로 달렸다는 이유로 킹 목사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시킵니다. 그 감옥에서 가진 고초를 겪은 다음에 출감한 킹 목사는 과연 내가 이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주 심각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홀로 주방 식탁에 앉아서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당연히 가족들의 안녕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이고 더 이상 지도자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뒤따라오는 강력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킹 목사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신앙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나에게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킹 목사를 이끈 한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야, 의를 위하여서 일어나거라, 진리를 위하여 일어나거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들은 것입니다. 그 신앙 체험은 킹 목사에게 그 험난한 사태와 끝내는 죽음까지도 용감히 맞설 힘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종차별의 철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미국 땅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능력, 출신 성분, 배경, 성분과 학벌, 외모까지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처럼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어떤 사람이 붙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만이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허허 웃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가 아무리 바보고 그렇게 양보만 하고 항의도 할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보 이삭은 하나님 약속만 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인정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삭을 끝도 없이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또다시 왔느냐.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 엄청난 말이 쏟아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더욱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벌하지 아니하고 벌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아비멜렉을 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많은 해를 끼쳐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들이 화친을 청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바보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보 이삭, 그저 많은 우물을 파서 빼앗기는 일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그의 속은 전혀 다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자신의 그 무능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보 이삭의 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넘쳐 흘렀습니다. 대적자 아비멜렉조차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도 유능한 남편으로 보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준비된 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준비된 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뭐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 예. 그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런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어떤 것이 유망하고 어떤 것이 잘 나가고 어떤 것이 돈을 많이 버는가에만 집중할 따름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100명 되는 마을을 갖다가 운영한다고 합시다. 그 마을을 이렇게 살펴서 아, 저 사람은 선생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은 약사가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은 목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정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합력하여서 그 마을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것입니다. 70억 인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70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나만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그 대답은 곧 내 자신의 전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마다 대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원했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태도적 가치입니다. 이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유불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내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수백 척의 외선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외놈들을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수군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나갈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급변하는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태도적 가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변화에 예의주시하되 관심을 기울이되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에 예의주시하되 그러나 그 태도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무작정 당한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훌륭한 점과 장점들이 집합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은 무능하고 그저 맥없이 착할 뿐이지만 그러나 무작정 당한다는 면에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시무시한 불의 앞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험악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무작정 당하기로 합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당하기로 합시다.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악인이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절대 부러워하지도 말고 잘 나간다고 그 밑에서 빌빌거리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를 입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24장 20절에 있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미래가 없겠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대 마르지 아니하고 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침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행한 헛된 몸부림을 종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모든 행악자들과 대적자들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존경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